최혜은 씨. 제가 알던 거랑 성이 다르네요. 서혜은은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최혜은은 알거든요. 자기를 버린 아빠가 누군지. 유괴의 목적이 복수였구나. 최동욱 박사 연구가 보육원 아이들 대상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그쪽이 이 유괴 사건의 총 기획자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죠. 얘가 입이 가볍더라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제 차를 가로막은 이유는 뭡니까? 죄송해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시길래. 최진태 원장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알고 있는데 뭔가 중요한 걸 놓치셨나? 궁금해서요. 이제 제가 물어야 될 것 같네요.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실험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어서 궁금했는데 직접 찍어서 기록을 남겨뒀더라고요. 열린 금고 속에 있던 게 이거였나? 비밀. 재밌네요. 되게 궁금했어요. 살인사건이랑 유괴사건이 한날에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 사건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살인 용의자랑은 인연이 깊으신가 봐요? 그쪽 돈 버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궁금증이네요? 그렇긴 한데 저도 제 파트너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좀 난감해지긴 했죠. 그래서 그렇게 빈집에 드나드셨구나. 뭐 좀 있나 하는 마음에. 제 뒤도 밟으시고. 그건 나 돈 버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겠는데요.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는지도. 최진태 원장 집을 모니터링하던 중에 재밌는 손님이 온 걸 발견했어요. 최진태 원장을 찾아오는 손님. 나한테 늘 관심 대상이죠. 저희 엑스캐피탈은 오랜 시간 동안 가능성 있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역사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뒷조사까지. 성실해야죠. 돈 벌려면. 성실하게 모니터링해온 영상들 팔려고 나오신 건 아닐 거고. 박철원 씨가 경찰에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카드를 보내왔어요. 최 원장 와이프가 로이의 펜던트 목걸이를 들고 나오더니 작은 키로 그 펜던트를 여는 모습이 보였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게 어떤 건지 알아? 감히 로이 시험 기록에 손을 대, 당신 미쳤어? 진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그 펜던트하고 키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소진유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최 박사의 연구 자료가 그 펜던트에 담겨 있다. 와우. 좀 묘하게 끌리네. 그럼 키는 당신이 갖고 있나? 그래야 딜이 성립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못 믿겠는데. 믿고 못 믿고는 그 키를 얻어서 열어보면 알겠죠. No risk, no magic. 마법을 원한다면 걸어야죠. 인생 도박인데. 조건은? 오늘 오후 3시 여의도마트 주차타워 3층 15번 기둥 옆에 1652 검정색 세단. 그 차 트렁크에다가 현금으로 $1,000,000 싣고 연락 줘요. 차량 번호 다시 말 안 해도 되죠?
안 늦었네요. 물건은? 돈은 잘 챙겨 넣었고? 물건 어딨냐니까. 아,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완전 울 뻔했잖아요. 딜이 돼야 이 돈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부터 하겠다고요. 양아치는 아니었네. 착하니까 내가 보너스 줄게요. 짠! 아까 함께 봤던 최준태 원장 개인 촬영본? 키는? 그럼 이번에는 최로이의 펜던트 키. 잠깐 검증을 해야지 당신이 얘기한 게 맞는지. 딜은 그 키를 건네받는 게 딜이었잖아? 물건의 가치를 확인하자는 거야. 당연한 절차라고. 따라와. 됐죠? 어딜 도망치려고. 아, 나? 내용물은 확인해야지. 왜 이래? 돈 천만 달러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니? 와. 왜 이래? 아! 놔! 뭐야? 확인해봐. 아이파, 싸워!